서울시들 용서 잊지 마소. 서울시들 용서 잊지 마소. 고종은 자주 독립을 강화하고자 대한제국을 선포했고 스스로 황제라 칭하며 마음을 굳건히 했다. 그런데 얼마 후 황제가 된 순종. 1904년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반강제로 한일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마음대로 왕까지 바꿔버린 것이다. 이리 젊은 황제 폐하께서 즉위하시니 대한제국의 미래도 더욱더 밝아지는 듯합니다. 폐하를 잘 부탁하네. 뭐 그런 걱정을 다 하십니까? 황제 폐하는 제가 잘 보필할 것이니 대상황께서는 건강도 좋지 않다 들었는데 이제 마음 편히 푹 쉬시지요. 아버지, 자주 문안드리겠습니다. 호랑이 물에서 꼭 살아남아야 하느니라. 건강하십시오, 아버지.